접었다가 이제 견갑을 최대한 옆으로 뺀다 생각하고 오케이 거기서 이 느낌에서 외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등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강민입니다. 아, 이번 연도 열린 나바 무려 5연패. 참고로 이 새끼는 롤 5연패 중입니다. 나바의 아이돌. 와 연패 가면 갈수록 이게 힘들잖아. 근데 진짜 대회 갔더니 1등 하는 거야. 형님 딱 저 나오기 전에 어 그거 알아? 약간 있어. 내가 알아. 나 진짜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김강배 소리 질렀어요. 어 진짜 소리 많이 질렀다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일단은 그럼 그날은 성엽이 형이랑 가야 되니까. 아 또 이거 또 또. 등 나는 등을 좀 배우고 싶어 너한테. 너 이번에 등 보완 많이 했더라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지 않아서 대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체감만 좀 키우면 아 좋지. 네. 이 등 운동을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랩풀 다운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 하이로우, 시티 로우, 바벨 로우, 뭐 펜들레 로우나 어. 이 반경을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암풀 다운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사이드 쪽이 더 좋으시니까 보통 사이드 쪽이 안 좋으면 말아서 하거든요. 형님은 오히려 플랫에서 세우면서 네. 팔이 골반 옆으로 온다 생각하시고 골반을 빼서 그쵸 스트레치 시켜주고 팔을 많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딱 그 대원근보다 살짝 위에 네. 거기서 가면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네. 야 바로 왔다 왔다 고개만 든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네. 하나 바로 둘 여기서 견갑 모아 보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려볼게요. 네. 이 손만 내려볼게요. 네. 그러면 네. 더 깊이니까 다섯 개 할게요. 하나 자, 둘,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많이 벌리지 마시고, 셋. 우와, 이거 죽인다, 이거, 씨. 다시, 자, 넷. 아, 이제 요구가 아니구나. 아, 오케이. 들지 마시고, 가슴을. 오히려 말아주세요. 말아서? 네, 복근이 힘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끝까지? 오케이. 후, 오케이. 정면 보시게, 정면. 자, 이쪽으로, 강비 힘주고, 그대로. 그렇죠. 쭉 버텼다가 다시 후. 자, 세 개만 하나. 자, 다시 둘. 자 정면 보시고 자 홀드. 홀드. 근데 이거 감 잡기 어렵다 이거는. 이 어려워요? 이거 감 잡기 어려워. 몸이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앞쪽 나와 있잖아요. 말려 있잖아요. 형님 시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면에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이 가게끔 하고 안 하고 차이 되겠고. 이걸? 그죠 암풀 다운 저 위까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네. 그 대회장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애들이 있고 몸이 좋은데 좁은 애들 있잖아요. 저희는 넓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넓어 보여. 네. 셋. 자 넷. 아. 다섯. 아. 자 라스트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자 다운. 아. 홀드. 오케이 됐습니다. 어! 그냥 CTRO라고 생각을 하시고 야! 네. Ready 한쪽 손, 한 손씩 한번 해볼게요. 한쪽씩? 당겼을 때 이렇게 직각이 재면 되게 좋고 형님처럼 다 쓰면 광배이 빠져버려요. 아, 이 정도만? 젖혀서 이쪽 잡으실게요. 그대로 갖고 오면서 여기까지? 오! 오! 자, 피고 로테이션까지 오케이. 오, 좋다. 자, 이 상태에서 팔만 피고 그 다음에 광배 따라갈게요. 아, 이렇게 오케이. 세 개 맞죠? 하나, 자, 둘, 한 개 더, 오케이. 마지막에 신전되는 구간에서 너무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 허리 꺾어줄게. 오케이. 오, 여기 와. 최대한 붙여 내전 시킨 다음에 신전까지 쭉 붙여. 오, 이제 딱 제가 끊어드릴게요. 허리 펴시고 가슴 드실게요. 체스트업 하시고. 다시 최대한 붙여서 팔꿈치가 척추 쪽으로 오케이. 야 너는 맞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너는 세트랑 랩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보통 이제 잘 되면 3세트만 하고요. 3세트? 네. 아니 개수는 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20개 정도 할 수 있는 거부터 12개 네. 그 살짝 그 되게 혈류가 모여서 쥐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까지 네. 그래서 기구들이 보통 보시면 다 부드러운 기구들이에요. 아 맞아 그러네 생각해보는데 다 부드럽네. 자 이때도 들면서 갈게요. 그렇죠 팔만 갈게요. 팔만
오케이. 오, 좋습니다. 오. 오케이. 자, 아리까 잘. 아호. 아. 열, 다 세 개만 해 볼게요. 도. 진짜. 하나. 자, 둘. 아. 한 개 더. 자, 홀드. 오케이. 와, 너무 배고프다. 나 지금 1500 먹고 있어, 1500. 선수는 계신, 뭐, 많이 먹지. 그, 100미로 150g. 몇 번 드세요, 이렇게? 다섯 번. 근데 100미 드시면은 너무 금방 허기지 않아요? 100미가 난 제일 맛있던데, 너는 뭐 먹어? 고구마? 저도 100미 먹긴 하는데, 지그시 갖고 오고 싶어, 지그시. 넷. 다섯. 자, 체스트업 하시고, 가슴 쪽만 떨어뜨려주세요. 골반 딱 들어가시고. 이쪽만. 그렇죠. 날개뼈 모은다. 셋. 다 주고. 오케이. 다 줬다가. 여섯. 일곱. 여덟. 쌍 봤다가 들 때만 살짝 고개 정면 보여줄게. 오케이. 가슴. 둘. 셋. 두 개만 더. 넷. 이게 굉장히 구하기 힘든. 처음 해봤어. 이게 미국 건데. 범세트 아시죠? 범세트. 알지? 나 범세트 팬이 됐어. 범세트가 이 회사 걸 많이 써. 아 진짜? 네. 이거 하면 범세트 될 수 있는 거야? 저기 마스테드로 여섯 일곱 도망가지 않고 살짝 패드 밀고 자 세 개만 더 시켜줘. 하나 후 다운 그냥 어깨 넓이보다 15도 각도만 더 넓게 한번 잡아보실게요. 형님 광배 라인으로 이 라인 거기서 젖혀서 견갑만 모아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에서 견갑만 모아보세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아래로 너무 과신전하지 마시고 둘 팔꿈치가 지면 보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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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어줄게, 꽉. 자, 세 개만. 하나, 둘. 하나, 둘. 접었다가, 이제 견갑을 최대한 옆으로 뺀다 생각하고, 오케이, 거기서 누가, 형님 팔꿈치, 형님 누른다 생각해보세요. 제 손 눌러보세요. 제 손, 이 손바닥 눌러보세요. 오케이, 이 느낌에서 외해져. 아, 오케이. 그러면 등이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러니까 전면 어깨가 뒷사람한테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 이렇게 뒤로? 네 이거 외회전은 네. 아, 포즈 배우고 있는데 재밌어.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근육 강도하면 쪼그라들어서 심사 볼 때도 안 보게 돼. 막 이러면 여유로운 사람을 보게 돼. 아! 숨 마시고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올라가면서 아, 경추만 들었어. 경추 목만 하나 둘 아! 라스트 한 개 하나 둘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 둘, 내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일곱. 자, 안 말리게. 등 안 말리게. 여덟. 다시. 고맙다. 오늘 또 강민이가. 아니,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오연패 너무 축하하고. 강민이의 이 무대 보안 이 직진 계속해서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한번 지켜 주시고, 저도 오늘 병원 그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결과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